안녕하십니까, 박대형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투구 동작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히킹 동작입니다. 이 히킹 동작에서는 끌어올릴 때 무얼로 끌어올리느냐. 자, 밟고 그 다음에 무릎으로 탁 끌어올리는 겁니다. 이거를 무릎으로 탁 끌어올리면 가볍게 올릴 수 있는데, 발에 힘을 주어서 발로 올리려고 하면 중심이 무너지거나 밸런스를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연출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항상 동작에서는 무릎으로 가볍게 탕 와서 무릎으로 끌어올리면 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키킹 이후에 리프팅 된 상태예요. 자, 키킹 동작에서 리프팅이 돼 있으면 이게 리프팅 상태죠. 이 상태에서 하체 안쪽에 힘이 들어가 있어서 이 한쪽 다리로 온전하게 딱 지탱을 하고 있는 거를 내 몸이 느껴야 합니다. 왜냐? 그 다음에 던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온전하게 딱 버티고 지탱하고 있는 거를 느낄 수 있어야만 합니다. 자, 세 번째. 첫 번째의 파워 포지션이 형성되는 구간인 거죠. 리프팅 된 상태에서 모아주는 거예요. 양파, 하치, 다리, 하체 안쪽으로 중심이 내려가면서 모아주는 동작입니다. 이 모아주는 동작에서는 안쪽과 안쪽에 힘이 있어야 돼요. 힘이 바깥쪽으로 분산되지 않게 안에서 안쪽으로 모아주는 거예요. 다 안쪽으로 모아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살짝 힙이 홈 쪽을 바라보게 되겠죠. 안쪽과 안쪽을 탁 모아주게 되면 이런 동작이 필요합니다. 자, 여기에서 리프팅 상태에서 내려오면서 안에서 안쪽으로, 상체도 마찬가지로 살짝 안으로 말아주듯이 앉듯이 이런 느낌으로 살짝 말아주면 됩니다. 자, 네 번째. 그 다음에 언폴드라는 게 펼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. 자, 우리가 히킹하고 리프팅하고 모아서 그 다음에 팔을 펼쳐주는 동작이죠. 이렇게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펼쳐주는 동작입니다. 이 동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, 나갈 때 이 자유적인 다리가 나올 때 뒤꿈치가 먼저 바닥에 닿아야 하는 거, 그 다음에 글러브를 낀 팔이 오픈되지 않도록 안쪽에 가만 남아있도록 해주는 거 중요하고, 그 다음에 또 하나, 던지는 팔이 이때 밑에 있으면 돌아 나오기가 어려워요. 이렇게. 그래서 자꾸 이렇게 엎어지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 던지는 팔이 앞 다리가 뒤졌을 때는 올라와 있어야 돼요. 어디 기준으로? 이 수평 기준으로. 수평 기준으로 밑에보다 요 수평보다 위에 있는 게 좋아요. 왜? 수평보다 위에 있을 때 내가 던지는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면 이걸 나눠도 턴을 하면 팔이 따라 돌아옵니다. 이렇게 나눠도 탁 들어오거든요. 들어오는데 팔이 밑에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벌어집니다. 그러니까 수평보다 약간 높은 상태에서 던지는 방향으로 턴을 하면 팔이 같이 따라서 돌아옵니다.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. 여기서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되면서 뭐가 발생하죠? 골반의 틸팅이 발생되는 거예요. 틸팅이라는 게 이 골반을 하다가 탁 걸어주는 거예요. 하다가 탁 걸어주는 거죠. 탁 걸어서 안정적으로 몸통을 회전할 수 있도록 걸면서 회전을 시키는 거죠. 가슴이. 이 가슴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? 차량의 핸들 역할을 합니다. 운전대. 내 가슴이 내가 던지고자 하는 방향으로 향해 주는 거예요. 던지고자 하는 방향으로 향해 주면 내 공도 향한 방향으로 공이 가게 되어 있어요.
앞꿈치가 닿으면서 골반이 틸팅이 걸리는 거예요. 같이 이렇게 다 걸려야 돼요. 걸렸을 때 이 코어, 힙, 몸통 이게 회전을 시작하죠. 회전을 시작합니다. 회전을 시작할 때 뒤에서 견갑골의 수축이 이루어져요. 견갑골의 수축이. 견갑을 여기 다 걸어 놔두면 여기가 돌아올 때 걸고 힙을 비롯해서 이 코어가 돌아 나올 때 여기가 걸어 놨잖아요. 팔은. 그러면 견갑골이 탁 하고 수축이 이루어집니다. 자동으로. 수축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돌아오는 거예요. 그죠? 돌아오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 앞에가 골반이 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탁 걸렸기 때문에 최대한 힘껏 돌아올 수 있어요. 이렇게. 돌았을 때 팔 보시면 자동 회전이 돌아서 왔을 거예요. 이렇게. 이미 팔은 여기 와 있는 거예요. 내가 끌고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. 그죠? 자동 와 있어야 돼요. 여기에. 자, 여기까지 왔어요. 여기서 팔꿈치를 끌고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들고 있는 손이 공이 이 손이 나가야 돼요. 던지는 방향으로. 손이 돌아서 탁 나가는 거예요. 손이 나가면 던지기 위해서 수렁이 되겠죠. 여기서 됐을 때 팔꿈치가 끌려 나가는 거예요. 팔꿈치가 이만큼 끌려 나간 거지 내가 끌고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끌고 나오면 이렇게 되겠죠. 근데 여기서 스로잉이 탁 들어오면 끌려 나오면 팔꿈치가 이만큼 끌려 나가는 거예요. 끌려 나가는 것과 끌고 나가는 것은 다르다. 다르고 결과에서도 아주 다르다. 자,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릴리스 포인트에서 피니쉬 동작까지 들어가겠죠. 피니쉬 시점이 언제냐? 여러분이 타겟을 보고 있으면, 자, 저 앞에 타겟이죠? 타겟을 보고 있으면 내가 왔을 때, 와서 내가 견눈으로 봤을 때 내 팔이 시야에 들어와요. 견눈으로 내 팔이 시야에 들어왔으면 거기가 피니쉬 타이밍이에요.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거기서 때려야 여기서 때려지는 거죠. 어? 자, 내 팔이 쭉 들어와서 탁 들어와서 시에 들어오는 것 같아. 들어오는 느낌이나 그러면 그때 피니쉬를 하는 거죠. 자, 이 상태에서 걸었죠. 걸어서 최단 왔어요. 그럼 여기에서 피니쉬 동작. 자, 내가 팔을 이 상태로 돌아왔으면 몸통이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. 뒤에 견갑골이 등이 계속 앞으로 들어오면서 나가오는 거예요. 이렇게. 그죠? 그럼 최대한 팔이 많이 나오고 있죠, 앞으로. 내 팔로 이게 아니라 요게 견갑골이 회전을 하면서 앞으로 신정이 되면서 나오는 거예요. 등이 견갑골과 등이 여기서 이제 길어지는 거예요. 연장이 때릴 때 연장이 길어지는 거예요. 이렇게 여기서 수축이 된 상태에서 이제 수축된 게 풀려야 되겠죠. 이렇게 풀려야 되는 거예요. 쑥 하고 풀려야 돼요. 그때 탁 하고 풀리는 거예요. 이렇게. 이게 돌아서 풀려야 되는데 풀리면서 앞으로 길어지는 거예요. 뒤에가 탕 하고 길어지는 거죠. 이렇게. 자, 그래서 그렇게 피니쉬가 들어가고 마지막 스냅이 들어오면서 이제 뒤에 힙이 앞쪽 힙을 뒤에서 탕 타고 넘어오면 끝난 겁니다.
아이고 좋다. 아.